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28일 현장 매물 브리핑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순서, 청정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시내각 2-3분 거리 내 2차선 변에 자리하고 있는 모양 반듯한 근린생활시설 용지, 다용도 농지 한 필지 매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유치는 둔내면 우용리가 되겠고요. 계획관리지역의 전환 필지, 토지면적 1578제곱미터 477평, 희망매매가 평당 50만원대로 해서 2억 4천만원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본토지 매입하시면 카페라든지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창고용지, 물론 주택도 지으실 수가 있겠고요. 사무실 용도, 펜션도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의 전 한 필지입니다. 교통 접근성 양호합니다. 둔내 시내 중심에서 차량으로 2-3분 거리 내 위치하고 있고요. 토지와 맞물려서 한적한 2차선 지방도가 접해져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물건지 바로 대각선 건너편으로 상가주택이 현재 한창 신축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뒤쪽으로는 전원주택지가 현재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2차선 지방도를 따라서 걸어서도 갈 수가 있는 거리, 시내 가까운 곳이고요. 자, 직선거리 300m 인접해서 소방소가 위치하고 있고요. 걸어서 5분 거리 KTX 둔내 역사도 만날 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토지와 경계 모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차선과 접해 있는 바로 이곳, 이 토지는 타인의 토지고요. 지금 멀칭 작업이 전작을 위해서 지금 농사 시설이 되어 있는데, 자, 입구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자, 11줄 정도는 200평이 좀 넘는 땅입니다. 이쪽은 매매 땅이 아니고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석초 조경수가 심어져 있는 이 부분,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요. 부정형, 이제 모양이 반듯합니다.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본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경사도는 평지고요. 현재 올해 2022년 상반기 농사를 위해서 현재 비닐 멀칭 작업이 되어 있는 전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는 바로 이곳은 도로부지입니다. 예, 국유지를 일부 점유해서 70-80평 이상, 예, 더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 앞쪽 경계는 주택이 있는 부분, 소나무가 서 있는 부분이 이제 경계를 이루고 있고, 자, 이쪽 부분은 바로 상록수들이 주르륵 해서 20여주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아래쪽이 주천강이 되겠습니다. 강과 접하고 있고 입구 쪽으로는 2차선 지방도와 접해져 있는, 자, 모양 좋고 접근성 좋고, 자, 강과 바로 접해져 있는 멋진 토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등기부등본 열람을 해보았습니다. 2011년도 자,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평당 35만원대로 구입을 하셨었는데요. 자, 큰 이익을 보지는 않고 내놓는 그런 물건입니다. 여건상 자금이 좀 필요하셔서 급히 내놓는 다용도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걸어서 주천강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세로 폭이 한 60-70m 정도 이렇게 돼 보이고요. 자, 강 쪽으로도 일부 하천부지,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 쪽 도로부지 100여 평 가까이 점유해서 지정면적보다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더욱 좋은 것 같고요. 접근성이 아주 양호한 그런 땅입니다. 네, 계략적인 경계인데요. 상록수가 서 있는 부분에서 짜투리 땅이 좀 있고요. 여기 하천 모두 부지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 이 부분. 자, 하천 폭은 한 70-80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m가 좀 안 되는, 100m 가까이 되는 넓은 주천강, 둔내천에서 흘러내려오는 상류 하천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톨게이트가 좀 조망이 되고 있고요. 둔내 시내 외곽 쪽이 한눈에 조망이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자, 국유지니까 이런 부분도 짜투리로 활용해서요, 농사 지을 수 있고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 하천 부지입니다. 언덕이 높기 때문에 침수가 되거나 물이 고이거나 그럴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물이 흘러가는 이 하천 부분하고 제가 서 있는 이 뚝 부분까지는 거의 한 15m 이상
높이 올라와 있어서 전혀 장마가 많이 져도 문제가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매입을 하신다면 올해 전장 농사는 현재 농사를 짓는 분에게 양심상 맡겨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가을부터 사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정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우용리, 자, 시내각 2-3분 거리 내 2차선 지방도변에 접해져 있는 부정형의 네모 반듯단 평지 다용도 토지 한 필지, 계획관리 지역의 전 1578제곱미터 477평, 자, 희망가격 2억 4천만 원에 소개드렸습니다. 자, 매입하셔서 카페라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창고용지, 두세 분이 어울려서 시내 가까운 전원주택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고요. 사무실용도, 펜션도 가능한 계획관리 지역의 농지가 되겠습니다. 자, 물건에 대한 현장답사 전화번호 033-345-7770번입니다. 033-345-7770번 청춘부동산으로 문의 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